안녕하세요. 빈협합니다. 자, 오늘은 역세와 새해 낙조로 유명한 오서산에 왔습니다. 오서산 옆에 보이고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네요. 여기 오서산은 광천에서 올라갈 때 반대편 보령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광천에서 상중하 코스가 있습니다. 상코스는 상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정암사 넘어서 1600계단 오른 다음에 오서정으로 올라가는 코스, 그리고 중코스는 이 앞에 가다 이제 보실 건데 중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 코스, 그리고 오늘 저희는 하코스 차량으로 신질바위까지 이동해서 임도길 따라서 올라가는 한 30분 올라가면 되는 코스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랜만에 친구하고 같이 올라가게 됐고요. 자, 신질바위에서 정상까지 2km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 신질바위에서 올라갈 때는 산 뒤쪽으로 올라가니까 정상 상황이 잘 안 보여서 지금 MTB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상에 벌써 텐트 한 네다섯 동 있다고 하네요. 먼저 오서정 쪽으로 올라가서 상황 보고 자리 없으면 저 보령 정상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거리 도착입니다. 좌로 가면 보령 정상, 우측으로 가면 오서정, 광천 쪽 정상이죠. 신질바위에서 이제 1.5km 온 거고, 억새는 확실히 절정을 지나서 그렇게 뭐 이쁘진 않은데, 3년 전에 이제 저쪽 상남 주차장 차 대고 정암사로 해서 1600계단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저 능선 쭉 타고 올라오다 보면 데크가 한 두 번 나옵니다. 그거 타고 쭉 올라가면 저쪽에 오서정, 광천 쪽 정상이죠. 저쪽으로 해서 쭉 이동하면 저쪽으로 이제 보령 정상이 나오는 거죠. 벌써 텐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나 쳐져 있네요. 광천 쪽 정상석입니다. 억새, 여기가 억새입니다. 억새 저쪽 앞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이 억새들하고 이 위에 오서정하고 쫙 보이죠.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오서정 쪽은 많이 시끄러울 걸로 예상이 돼서 보령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반대쪽 저쪽 넘어 있는 네, 보령 정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쪽 헬기장도 이제 한 팀 들어왔네요. 오서산 정상 0.9km. 노을과 억새가 아름다운 오서산 790m고 오서산은 오자가 까마귀 오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까마귀가 많은 곳인데 오늘은 까마귀가 안 보이네요. 네, 저쪽 지금 보령 정상에도 텐트 일단 잘 보이진 않는데 한동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의 일몰은 수평선이 아닌 미세먼지 속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서산 정상 200m 남았습니다. 까마귀가 오네요. 저 앞에
이쪽으로 해질 때 뒤에서 보는 경치가 멋진데 원래. 저거 해가 아니고 달입니다. 달 붉은 달이 떴네요. 고양이 소리가 들리죠. 여기 3년 전에도 고양이가 있었는데 아직도 살고 있나 봅니다. 영호아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에 오차산 백패킹 마무리하고 신질바위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부 다 백패커들이 많아졌어요. 오서정이나 보령 정상 쪽에는 뭐 텐트로 꽉 찰 정도니까 조용한 백패킹 원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조용한 박지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신질바위 임도길 따라서 아주 편하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정상에서 일몰 뭐 아침에 일출 뭐 문에 다 꽝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한 친구하고 함께한 시간이어서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